산발락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막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영적인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그 모든 예배하는 곳곳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응원하며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우리 서로에게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자 기적의 씨앗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경직된 자기 노력 속에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그 위에 기초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 그리고 진정한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매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결실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그리고 뿌려진 그대로 결실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있는 곳 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날카로운 초점 없이 그냥 형식으로만 와 있는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세요. 이 잡념의 스위치를 끄시고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이 범블비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호박벌이라고 불리죠. 아주 작고 가벼운 날개, 그에 비해 크고 뚱뚱한 몸통. 이 곤충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공기역학적, 이론상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없는 날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인치에서 2인치나 되는 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고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공기역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이 범블비가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입을 열어 이론상 절대 날 수 없다는 그 날개로 여러분, 범블비는요 하루 평균 200km를 날아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범블비는 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댕벌 효과 또는 이 범블비 이펙트라고 표현되는 이거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범블비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 무슨 넌센스 같죠? 그런데 시작은 이 믿음이에요. 자기 한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범블비는 초당 수백 번의 날개짓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평범한 날개짓으로는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쉼없이 날개짓을 하다 보면요, 이 날개 안쪽에 비상근이 현저하게 발달하게 되고 진동에 가까운 수준인 초당 200번 이상의 날개짓을 통해 비로소 날게 된다는 것이에요. 날 수 없는 작은 날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날개짓을 계속할 때 상식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절대 날 수 없는 공식을 깨고 범블비는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 엄청난 영적 자극을 받고 있어요. 황제 펭귄의 허들링에 이어 범블비의 날개짓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펭귄만도 못하고 호박벌만도 못한 태도로 살아갈 수는 없죠. 여러분 공기역학의 한계를 넘어서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날고 있는 이 작은 생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학관계를 넘어서는 포용과 도전과 돌파를 이뤄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한 가지 결단을 하세요. 바로 자신을 잊으세요. 자신을 잊는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날개를 휘저어서 1초에 200개가 넘는 그 영혼의 날개짓을 해보세요. 그 순간 그냥 나는 곳이에요. 자신을 의식하느라 사명을 향해 달리기를 포기한 분, 십자가를 잊으신 분, 자기 부르심을 놓치신 분, 오늘의 부르심의 푯대를 향한 여러분의 영혼의 날개짓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이 범블비가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고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인생의 한계를 잊습니다. 불가능한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도 의식하거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빠른 날개짓, 쉼없이 계속되는 비전의 날개짓으로 마침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야 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남기는 이 영적인 범블비와 같은 느헤미야의 멋진 비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자, 여러분, 산발랏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빈정거리고 비웃으며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무엇을 말입니까? 영광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요. 도전이 없는 비전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항 앞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저항이 있을 때마다, 방해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파도 앞에서 그 휘몰아치는 물살에 휩쓸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다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 너머의 바다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회복의 의지만큼, 그 계획의 완전함과 영향력만큼, 여러분, 그것을 파괴하고자 저지하는 대적의 움직임도 활발해집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헌신을 결정할 때,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야의 실체와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토록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는 이 증거는요, 곧 자신의 통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페르시아는 피정복인에 대해서요, 그들이 각종 세금을 바치고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아주 매우 관대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자치를 허용했었죠.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힘을 썼지만, 그 회복에 애를 썼지만 정치적인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보수되면, 자, 여러분, 그만큼 지금 산발락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요, 사마리아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 핵심은, 이 도비야의 영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매우 치밀하고 교활하게 아주 이에 타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명분과 어떤 포장을 한다 해도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본인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비난해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세력을 힘겨루기를 해요.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고, 자신의 부가 재분배되는 것에 극렬히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이런 동기의식에서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죠. 거룩한 본질을 훼손하고 비난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영은 교회의 내부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침입해 있어요. 바로 자기의 기득권과 세력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 우리 자신이 주도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외되는 일에 대해 거부해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그분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저지되고 교회 안에 거룩한 사역들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의 영이에요. 우리는 이 영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그분의 선한 사역과 그분의 선한 일을 방해하려 할 때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이것은 지나친 자기 숭배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잘못된 집중에 빠지면요, 때로 어떤 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성령에 충만한 일이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시기심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배제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자신이 주인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완전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원리를 깨닫고 산발랏과 도비야의 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도모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향해서도 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요. 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산발랏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유다인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도비야는 거기에 대해 맞장구를 치죠. 이들이 건축하는 성벽에 여우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지금 1차 전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취하고 있는 이 전략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심리전이에요. 유다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해와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는요, 어떤 위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말뿐이에요. 유다인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흔드는 말들이죠. 지금 그들이 공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실망감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이 전술은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성벽 건축의 직접적인 주체가 백성이 아닌 마음인 레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브가 주어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실질적인 주체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고 삶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실질적인 주체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악조건을 이기고 모든 난관과 역경을 돌파하는 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공격하는 방식이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이 돌 성벽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이와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나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느헤미야 당시 세운 성벽의 여러분 이 두께는요 274cm 가량 될 만큼 아주 견고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과 비방은요 현실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사실이 그렇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마음을 해방하는 것이죠. 벽돌이에 여우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무너져 버린다는 이 말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과 상관없이 사실이 아니든 중요하지 않게 여러분 그저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이 아닌 감정으로 그 말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그 말에 반응하는 이상,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말에 반응하는 이상 여러분은 대적이 걸어오는 싸움에 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과장되고 왜곡된 우리 대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킴으로 자기 인생의 성을 지키는 사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성벽을 보수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에도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계속하자 이들은 더 강한 연합전선을 이루고 방해와 공격의 강도를 높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보다 전략화되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 아직도라는 말은요, 그 안에 이미 그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아직이라는 말은 결여와 부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과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할 일이 아직 산더미 같은데, 할 일이 아직 산더미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들은 그 일 안에서 부담을 느끼고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 일 안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치밀한 전략과 그의 지혜 안에서 너무나 일을 잘해오고 있었어요. 그냥 그 전략과 그 계획대로 성실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 완성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느 순간 산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앞서 그들은 누구와 나란히 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치밀하게 쪼개서 그 계획대로 성실하게 하면 될 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해야 할 일들이 큰 무게로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빠져요. 주변의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맡기신, 여러분의 인생에 맡기신 과업들을 지금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렇게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과업들은 산더미처럼 한순간에 산더미가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처럼 버거워져요. 거대한 산이 여러분 앞에 놓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disappointed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실망이라는 단어는요, disappointed, 임무를 해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실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스스로 임무를 해제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과업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힘으로 감당했던 것들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절 말씀 보세요.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성벽을 더 이상 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벽은 그들 마음으로부터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성벽을 더 이상 쌓을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성벽을 쌓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낙심과 실망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보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모든 낙심과 실망으로 가는 길목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차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그 탁월한 리더이자 전략과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어요?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소집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집된 장소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미타티오드 람마콤이라는 아주 최상급의 표현으로 그곳에서 가장 낮고 넓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가장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집결시켰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장소를 선택해서 사람들을 집결시킨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둘째 조카가 공룡을 찾으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숨은 공룡 찾기 책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진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수백 마리 공룡 사이에서 그 공룡을 찾게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공룡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대강 떠오르는 몇 가지 범주가 있죠. 날개 달린 익룡이나 티라노 같은 형태의 몸집이 크고 이 목이 긴 형태의 그 공룡으로 말하자면 사실 뭐 공룡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뿔이 몇 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뭐 이런 게 다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런데 그 비슷비슷한 형태들 사이에서 이빨이 세모나고 등에 반점이 있고 뭐 이런 디테일을 찾다 보니까 이 조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달려와서 제발 얘 좀 찾아달라고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줍니다. 그러면 동생이 일하다 말고 그 큰 책을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본 다음에 바로 손가락으로 딱 짚어내요. 몇 번 공룡을 그렇게 찾아내니까 뭐 정한이한테 그때부터 엄마는요 신이에요. 엄마가 공룡을 딱 하고 한 번에 짚어낼 때마다 막 우와! 탄성이 함께 터지면서 이 엄마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엄청난 동경이 막 흘러넘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정한아, 이제 네가 정한이가 찾아봐 하면요, 바로 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정한이에게 이 조언을 한 가지 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숨은 그림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반대쪽 방향 귀퉁이까지 완전히 샅샅이 훑어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샅샅이 다 봐야 하니까요. 동생이요, 숨은 그림만 찾아내려고 하면 책에 막 어느 부분으로 몰입해서 들어가는 정한이를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하는 말이, 정한아, 먼저 전체를 한눈에 사진을 찍듯이 딱 봐야 돼. 그 다음에 전체에서 부분 부분을 따로 떨어뜨려서 한눈에 파악을 해야 그때 우리가 찾는 특징이 눈에 확 띄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람야린 즉슨 디테일을 파악하기 전에 전체를 직관하는 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처럼 우리가 작은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한눈에 먼저 파악하는 이 능력이요, 하물며 숨은 공룡 찾기 놀이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작업이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고 넓은 곳에 서면 무엇이 보일까요? 성벽의 위용이 가장 잘 보이겠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성벽 재건 작업을 중반까지 절반 이상 진행시킨 상태였어요. 그러면 성벽이 어느 정도의 모양과 형태를 갖췄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성벽 재건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에 그 백성들을 서게 한 것이죠. 그는 백성들이 지금 전혀 새로운 위치에서 그 성벽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고 낙심하던 그들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낮고 넓은 곳에서 성벽 재건의 상태를 한눈에, 그 성벽 재건의 과정을 한눈에 펼쳐보고 그 그 일의 전체의 그림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리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치 설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비전의 행로에서도 이 위치 설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장소 말이에요. 그들이 쌓은 벽돌과 벽돌, 그 작업의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말이죠. 그들은 아마도 한동안 회반죽을 만들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느라, 여러분, 이렇게 좁은 시야에 갇혀서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매몰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때 가장 낮고 가장 넓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자신에게만 부과된 작업에 몰두할 때, 여러분,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고서 한 장에 매몰되셔는 안 돼요. 여러분, 토익 점수에 파묻히시면 안 돼요. 관계의 갈등과 재정의 문제, 그 안에 자신에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의 나, 그저 오늘 내 앞에 벽돌 쌓기에 전전긍긍한 나, 내게 맡겨진 일을 아무런 밑그림 없이 반복하는 나 자신에게 빠져 계시면, 여러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과업은요, 큰 산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는 완전히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방향을, 향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바로 이 큰 그림을 보는 시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밑그림, 그 큰 그림을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좁은 시야를 확장시키세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눈앞의 현실이 아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인생의 큰 그림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의 새로운 시선의 전망대, 새로운 관점과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영적인 전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장소의 백성들을 집결시키고 여기저기 흩어진 힘을 모았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벽돌을 쌓고 회반죽을 쌓는 일에, 만드는 일에 파묻혀 있었던 사람들이요, 가문별로 한데 모여서 함께 모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서로를 보고 공동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낙심에 매몰되어 있던 영혼의 지평이 넓어져서 공동체의, 그 공동의 사명의식을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왜 순모임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각자 존재하면서도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앞서 광고로 나눴지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온라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존재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것이 개인이 혼자만의 영성으로 유지하는 것으로는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나마 계속해서 이 기도를 유지시키고 기도의 불을 전이시키기 위해 발버둥 쳐왔던 것 같아요. 이번 기도회의 이름을 코인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코인은요, 코인디비주얼과 코인사이드라는 이 합성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코인디비주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 개인이지만 그냥 단독적인 개인이 아니에요. 함께 연결된 개인을 말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철저하게 개인적인 삶이 요구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개인과 개인으로 존재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각자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인사이드 해야 합니다. 코인사이드 해야 해요. 시대적인 아픔과 상황을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각자 개인으로만 존재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채로 반쪽짜리 사명자가 되어버릴 것이에요. 공동체의 공동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품의 개발을 잃어버리고 관계의 기술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청년 세대 안에 이 부르심의 단절이 일어날까 봐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새 흐릿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다 닿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이 부르심과 점점 멀어져서 그냥 어느 순간 임무 해제될까 봐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인사이드하고 침투해야 합니다. 침노에서 함께 그 나라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연결된 개인으로 서는 것, 이곳이 진짜 안전한 거리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공동의 사명으로 들어오세요. 온라인으로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사명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 시대적인 비전과 사명을 함께 끌어안고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 기도로 달려가고 예배로 함께 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보면요, 이 시대의 위기를 돌파할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절반의 백성의 절반은 일을 계속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시켰어요. 군사 개편을 합니다. 전체 행정 조직의 변화가 생겼어요. 성벽을 쌓는 사람도 각자 허리에 칼을 차게 했어요.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온전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들은 벽돌을 쌓고 있었지만 이제 동시에 전사로 기능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제 노동뿐 아니라 여러분 싸움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의 경계를 섭니다. 백성들은 창을 들고 일을 했어요. 칼을 차고 일을 합니다. 그들은 옷을 벗지 않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물을 마시는 순간조차 경계를 게을러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해요. 백성들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의 일상에 충실한 것을 넘어서 이제 힘써 영적 전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어요. 한계를 느껴서요. 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껴서요.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경계를 세우고 일어나야 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열심히 살고 여러분의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영적 전사에게는 포기하신 거예요? 전쟁은 휴전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대적들도 그렇게 휴전을 선언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싸움을 걸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전세가 기울거나 패배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하는 마음은요, 교회 사역에 동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목회자랑 좀 커넥트 좀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의 영적 생명입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을 흔들어서 깨워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뚝 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에,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 것에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쳐줄 수는 없어요. 한 손에 쟁기를 들 거면 한 손에 칼을 차라고 호통을 쳐야 해요. 영적인 존재로서 호흡을 하는지 계속해서 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렇게 호흡하다가는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을 향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희생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너와 너의 가족을 지키는 일, 너의 가족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싸워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숙명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범블비는 날기 위해서 공기 역학과 생물학적, 물리학적 구조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한계 이상의 날개짓을 합니다. 거의 이것은 진동에 가까운 날개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날개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오직 여러분에게만 부여된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날개짓을 해야 해요. 이제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성벽을 쌓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꿈을 위해 싸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문제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손에는 일상의 삶을 향한 최선을, 그 성실한 쟁기를 들고 한 손은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사명을 위해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의 인생 속에 한 손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영토를 10배나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한 손엔 쟁기를, 한 손엔 칼과 창을 들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여러분, 집결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하나의 원칙 아래 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영적 나팔을 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시대와 세대를 향해 영적 나팔을 불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의 원칙,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의 시대와 세대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겸손의 자리를 회복할 때까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연합하고 우리가 예배로 연합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SNS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넘어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승리, 주님께서 다시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기도로 한 걸음 맞지만 아직도 남겨진 그 혹독한 삶의 길 한가운데서 아직도 해결이 필요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망과 낙심 너머에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는 거룩한 영적인 새로운 시선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시할 때 강한 주네. 그 힘든 영 내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해. 인생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때 강함 주네. 그 힘든 것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지치고 곤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열심히 온다고 왔던 지난 길을 돌아보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감당하고 해야 될 수많은 산적한 산더미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우리의 낙심과 오늘 우리의 실망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대적이 그들에게 해주는 말 그대로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곳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루 만에 그 성이 올라가겠냐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 조롱하며 비웃는 대적의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대적의 말 그대로를 유다 백성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들은 실망에 빠졌을까요? 왜 이들은 낙심에 빠졌습니까? 왜 이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에 짓눌렸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크신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는데, 왜 이제는 그래서 지치고 곤고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넓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워진 그 높은 부르심을 다시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쌓여있는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다 예수여,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진 지어다. 문제에 매몰된 모든 영적인 눈이 확장될 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삶의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역사, 시작부터 불가능했던 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절반 이상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아직도 산더미와 같다고 말하는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실망의 고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끊어질 채우다. 낙심과 실망, 영원한 불만족,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으로부터 떠나질 채우다. 끊어질 채우다. 영적인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오늘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 성벽 재건을 여러분 무력으로 방해하고 근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한 한 가지, 그 백성의 마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열정과 갈망으로 세워진 그 성벽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마음에 낙심을 불어넣는 거, 실망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 여전히 부족한 삶의 결핍의 문제들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50대 1의 엄청난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승을 거두고도 다음날 이세벨이 자객도 아닌 너의 목숨을 내가 내일 찾겠다는 사신의 전가를 받고 여러분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왜요? 이 정도 되면 이세벨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그가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부에세바 최남단까지 도망쳐요. 갈멜산 최북단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친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낙심과 실망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 낙심을 안기는 것, 실패감,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을 불어넣고 정죄감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지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이 성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절반 이상의 성벽이 중수될 수 있었던 마음이 주어예요. 레브가 주체가 되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정말 주 앞에 드릴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 한없이 부족한 내 자신에 함몰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이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일어섭니다. 나의 마음을 공격해서 낙심과 회방과 절망과 실망감을 불어넣는 대적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선포합니다. 너의 계략은 실패했다. 너의 공격은 실패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감사로 일어서세요. 열정으로 일어서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의 이르기까지 다시금 그 마음의 힘을 얻고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 마음을 짓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실망을 대적합니다. 낙심의 마음을 대적합니다.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곤고해진 마음, 산더미와 같이 인생의 업무와 사역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약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하니 떠나게 채우는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주님의 부르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순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행하신 이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것이 하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의 가정과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고요. 오늘 이 싸움은, 오늘 이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인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조건 너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 내동댕이치고 헌신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키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SM 청년들을 향해 영적 나팔을 불기를 사모합니다. 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깨어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기쁘게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나의 일상을 위한 쟁기를 손에 들고 나의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 개 이상의 날개짓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비상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사랑 부르짖고 합심하여 결단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적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앞에 집결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과 같이 성벽이 된 파수꾼처럼 하나님 시대를 파수하며 주의 복음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며 주의 부르심의 영광에 동참할지어다. 한 손에는 징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나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모든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를 펼쳐 보이시고, 오늘 이들이 선 그 영적 자리가 가장 낮은 곳, 가장 넓은 곳,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동안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비전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산더미와 같다고 말하는 그 낙심과 실망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고 이 시대 속에 나팔을 불며 그 시대와 세대를 깨우며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통해 주님을 보고자 하는 시선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곧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마음을 따라, 이 삶을 따라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과 손이 비어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연약한 모든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인생의 산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따라 다시금 사명의 길, 그 인생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에 쓰고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